네, 일단은 첫 번째는 국힘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야겠어요. 네. 아, 뭐 어제는 의자 던지고, 예. 그랬어요, 의자까지. 네, 의자 던지고 난동이 났습니다. 막 한동훈 이 배신자 나와라 막 이러면서 완전히 개싸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게 발단이 이제 김건희 문자였습니다. 한동훈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김건희가 당시 명품백 논란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읽씹했다라는 것을 폭로한 건데요. 그 김건희 문자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TV 조선에서 뭐 맞춤법을 교정을 했다고는 해요. 근데 김건희의 기존 문자 패턴이 전혀 아닌 그 말투였거든요. 그래서 어색하게 보였는데 김건희가 일단 한동훈에게 이 문자를 보낸 이유는 뭐였을까? 이거 먼저 분석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도를 갖고 보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을 빚고 있을 때죠. 네. 그래서 문자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빨리 화해해라. 들어와서 전화해라. 기다리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 하나. 화해를 종용하는 내용. 두 번째는 사과를 했을 때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조언들을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라면 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김건희가 근데 한동훈한테 명령받는 처지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동안에 한동훈과 김건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건희가 더 위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김건희가 일 시키면은 일을 처리하는 역할 아닙니까? 카톡으로 부려먹던 네.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종 관계였던 한마디로 좀 어려웠던 사람이 화톡을 보내서 야 윤석열하고 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윤석열은 또 한동훈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거기도 명령 관계 똑같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네. 윤석열, 한동훈. 그러니까 이건 할아버지가 네. 아버지하고 손자한테 이제 보내서 손자한테 보내서 아버지하고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아버지하고 갈등을 빚은데 화해하라는 뜻은 네가 사과해라 이거예요. 와서 항복해라. 아 한동훈한테 사과해라. 너 대가리 받고 들어와라. 응? 빨리 들어와서 윤석열 화났으니까 가발 벗고 머리 박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메시지라고 해석하면 그냥 화해를 권고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메시지 내용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네.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써 있지만 읽기에 따라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네. 딱 읽으면 느낌이 딱 오죠. 빨리 들어와서 투항해. 네. 윤석열한테 사과하고 좀 맞아. 끝내 맞고 끝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굴복을 요구하는 문자 내용이었고 또 사과의 내용도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한동훈 입장에선. 사과를 하는 거? 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안 하겠다는데 아, 김건희가 사과하는 거? 안 하겠다는데 네가 꼭 하려면 할게 이 자식아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감정이 느껴져요. 그 문자에서 아, 내가 할 건 아닌데 아우 네가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생각은 있어 이런 느낌? 아, 이렇게까지 사과를 했을 때 부작용이 예견되는데 그래도 하라 그럴 거야 이놈아? 뭐 거의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한테 타박하는 사실 문자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한동훈의 해석이 정확하네요. 그러면. 한동훈은 그렇게 느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사과 안 한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정확하게. 네, 한동훈은 느끼기엔 분명히 네. 그걸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요. 네. 그래서 적합한 창이에요. 김건희가 이 문자를 보낸 것은 한동훈 하여튼 이제 혼내주는 문자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 네.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투가 너무 정중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내면 너 한동훈 너 죽을래 자식아 막 이렇게 보낼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정중하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러냐. 한동훈이 볼 때 놀라는 거죠. 그 정중하게 오면. 더 무서운 그렇죠. 거죠. 더 무섭죠. 네. 이거 뭐지? 왜 평소와 다르지? 맨날 때리는 사람이 웃으면서 오면 더 무섭잖아요. 아, 갑자기 존댓말을 쓰면서. 존댓말 쓰면서. 네. 칼로 찌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순간 야 이건 뭔가 함정 음모가 있는 것 같아 왜 이런 문자를 보냈지 그럼 답변을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했다가는 눈치가 빨라 분명히 걸릴 것 같거든 눈치도 빨라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걸 왜 보냈을까 도대체 이 목적이 뭐냐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한동훈을 진짜 미워했던 것은 김건희일 수 있어요 윤석열은 뭐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자식 한번 개긴 건데 봐줍시다. 술 한번 먹으면 풀리겠지. 소주 한잔 먹고 풀지 이래야 되는데 사실 김건희는 열이 쫙 받을 수 있어요. 이 자식이 감히. 그렇죠. 김건희를 공격했으니까. 그러면 윤석열한테 김건희가 이 문자를 보냈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나 이거 보냈는데 한동훈 씹었어. 그럼 윤석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야죠. 화를 내야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화를 내고 한동훈을 공격하게 만드는
싸움을 붙인 거네요. 싸움을 붙인 거예요. 윤석열의 경로를 유발한 거는 김건희였군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윤석열이 펄펄 뛰고 있을 수도 있죠. 김건희도 그렇지만 윤석열도 막 펄펄 뛰어 이 자식을 죽여야 되겠어. 뭐 근데 그럴 때 이 문자를 보내고 윤석열한테 또 보여주고 씹었다 그러면 뭐가 돼요? 2차 빡침이죠.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는 명분이 제공되죠. 네, 확실하게. 아 어, 이거 봐라. 그 얘기 계속했다는 거야. 윤석열이 주변에다가 봐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 자식이 씹었잖아. 그러니까 배신자지 놈은 가만두면 안 돼. 그러면 결국 한동훈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공격할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을 윤석열한테 제공해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어쨌든 그 문자로 인해서 윤석열은 신나게 한동훈을 욕한 거예요. 배신자다. 나쁜 놈이다. 그리고 둘 사이는 더 멀어졌죠. 거기에 기여한 문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건희 이간질을 시킨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런 짓에 도 같은 사람이니까. 아, 능수능란한. 아, 전 진중권한테 전화했다는 거. 네. 그거는 왜 전화했을까요? 진중권이가 또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겠죠. 그 사전에 미리 포섭을 해놨겠죠. 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의 전화를 받았을지가 네. 저는 궁금해요, 이제. 네, 그렇죠. 온 사람한테 전화를 돌리고 다녔나 봐. 네, 뭔가 속속들이 그런 짓 할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네. 그렇게. 어떻게 딱 그런 사람들을 네. 생각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진짜 정중해가 좀 놀라긴 했었어요. 네. 아니, 그것도 정중하게 같아요. 보냈을 것 같지 않아, 않아요, 그죠? 편집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같아. 우리 마음에서 읽어서 그런 네. 거. 사실은 막. 모르죠, 이제. 막 어느 정도 마사지를 어느 정도 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일단 맞춤법 마사지는 확실합니다. 김건희 점 사이에 점 무슨 단어마다 점 네. 찍어가지고 보내는 사람인데 저렇게 보냈을 리가 없잖아요. 네.